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43쪽에 있는 육회 기출 문제 2010년 10월 3일날 기출되었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물어봤군요. 데이터 입출력 전송이 CPU를 통하지 않고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고, CPU와 주변 장치 간의 속도 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1번에 TCA, 2번에 DMA, 3번에 멀티플렉서, 4번에 채널. 뭘로 답을 보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CPU를 통하지 않고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DMA라고 보셔야 되고, 그 채널은 그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로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뭡니까? 그렇죠. 1번에 아리스매틱 로직 유니트 연산 장치죠. 연산 장치가 답이 되겠죠. 연산 장치. 연산 장치 답이죠. 자, 2번이 메모리 유니트 기억 장치고, 4번에 IO 유니트 입출력 장치고, 4번에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 유니트에서 연관 기억 장치죠. 정답은 1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 논리 연산 장치와 산수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제어할 때 사용될 레스터.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했죠? 뭡니까? 네, 플래그 레스터가 되겠죠. 그다음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이 내용이 실제 번지가 되는 주기억 장소를 물어봤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메모리를 이회상 참조하는 방식이니까 간접 주소 이전 방식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5번에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J와 K 입력 센터는 뭐였다? 그렇죠. J와 K가 다 1이어야 보수가 출력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1000, 1010에 이해보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8비트라는 얘기가 없고, 부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시죠. 0, 1, 1, 1.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0, 1, 0, 1. 그 4자씩 끊어서 푼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2's complement, 2의 보수를 구해야 되죠. 2의 보수는 어떻게 한다? 1의 보수의 끝자리에다가 몇을 더했나요? 그렇죠. 1의 보수의 끝자리에다가 우리가 1을 더했다고 기억하시죠? 여기다 1을 이렇게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1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 올라가는 거죠. 자리 올림이. 뭐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1, 0, 그 다음 뭡니까? 1, 1, 1, 0. 그래서 0, 1, 1, 1, 그 다음에 0, 1, 1, 0. 이렇게 있는 몇 번이 정답?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명령어를 중앙처리 장치에서 처리하는데 포함된 일련의 동작들을 총칭하여 명령어 주기라고 합니다. Instruction Cycle이죠. 자, 명령어 주기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 주기에 속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Branch Cycle, Patch Cycle, Indirect Cycle, Interrupt Cyc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령의 실행 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 명령 사이클의 수행 순서를 보니까 명령어를 맨 처음에 읽어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출, 패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유효 주소를 계산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접 사이클, 인다일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한 부분이 익스큐트, 실행 사이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럽 사이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명령 사이클에서 실행 순서는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 사이클.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뭐하러 보셔야 돼요? 그렇죠. 명령어 주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패치, 명령을 읽어드렸죠? 인다이렉트, 유효주소 결정하죠? 익스큐트 실행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죠. 정답은 1번, 1번에 브릿지 사이클이라는 건 없죠. 1번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되는 경로입니다. 빈 부분에 알맞은 장치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제어 신호, 명령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뭡니까? 당연히 디귿은 제어 장치가 될 것이고. 니은은 뭡니까? 연산 결과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연산 장치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뭘 넣어주시면 되죠? 주기억 장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기역,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제어장치가 있는 몇 번. 예,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연산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나눌 때 논리적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 찾으라는 거예요? 수치 연산을 찾으라는 문제죠. Rotate, AND, Multiply, Complement 중에서 수치 연산자는 뭐가 있습니까? Multiply, 곱셈이죠. 곱셈. 이거는 이제 뭐라고요? 예, 이거는 수치 연산자입니다. 논리적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찾으라는 문제라고요? 수치 연산자를 찾아라. 자, 수치 연산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Multiply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리표가 다음 표와 같이 된 논리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출력 결과를 보니까 1, 1, 1, 0 이렇게 되어 있죠. AND, OR, NOR, NAND 게이트인데 이건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군요. 근데 이 출력 결과를 한번 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출력 결과 F를 이렇게 부정을 해보면 반대로 써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시죠. 0, 그 다음 뭡니까? 0, 0, 그 다음 뭡니까? 0, 1,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반전시키면. 이게 뭡니까? 1, 1일 때 1이 되는 게 뭐야? 앤드 게이트인데 이걸 반전시킨 거니까 이건 뭐다? 아하, 난드 게이트구나. 난드 게이트구나. 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이걸 간략화라고 그랬습니다. 논리식을 간략화할 때 예, 공통인 거를 어떻게 합니까? 빼내시면 되죠. 곱해서 공통인 걸 빼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곱하면 AAB,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AC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A, AA가 뭐죠? A가 되죠. 그러니까 A가 되니까 AB 플러스 뭡니까? A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공통은 이제 뭡니까? A가 공통이죠. A 앞으로 끌어온다라고 하면 B 더하기 C 이렇게 남는 형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을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채널은 어떤 장치에서 명령을 받는가? 라고 되는데, 채널은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 출력, 입력, 제어 장치 중에서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제어 장치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번. 여러 개의 입력 정보 중에서 2의 N승계 중에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2의 N승이라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자, 2의 N승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한 곳으로 어떻게 한다? 예, 출력시키는 예, 조합율을 물어봤죠.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멀티플렉서. 그 입력이 이제 여러 개고 출력이 하나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멀티플렉서라고 불렀죠. 정답 이거입니다. 14번에 연산자의 주소, 연산자의 기능과 허리가 뭔가 그렇습니다. 주소 지정 기능, 제어 기능, 함수 연산, 입출력 기능. 뭐가 다릅니까? 주소 연산 기능은 없다 그랬죠. 15번에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서 A가 얼마예요, 지금? A가 1이고, 그 다음 B도 얼마입니까? 1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1, 2, 엔드 시키면 이제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0이죠. 1, 0, 5화 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들이 기억 장치 내 이미 장소에 적재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작업을 재배치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수행하는 재배치의 로드의 역할이 아닌가. 로드는 뭐하죠? 기억 장치를 뭐하죠? 할당하죠. 할당. 목적 프로그램의 기호적 호출을 연결한다. 연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을 해석한다. 이거 번역기가 정도 되겠죠. 번역기 틀렸죠. 기계업 명령어들 기억장치에 뭐한다? 적재한다. 그래서 로더는 할당, 연결, 적재의 역할을 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산장치에서 연산 결과에 대한 부호를 저장하는 것 어딥니까? 상탈레스터라고 하죠. 이 상탈레스터를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PSW라고 부르죠. 상탈레스터, PSW입니다. 18번. FCD 코드의 존 비트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그렇죠. 총 4비트로 되어 있죠. 예, 2번 정답입니다. 19번. 입력 장치로만 나열된 거 물어봤죠. 그렇다면 출력 장치가 있는 거 빼셔야죠. 예, 라인 프린터라든가 플로터 이런 것들은 다 출력 장치니까 이런 것들을 빼면 정답은 몇 번?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컴퓨터에서 그러면 이건 부호를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8비트 컴퓨터에서 그러면 뭐요? 반드시 뭘 고려하라? 이거는 이제 부호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호를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6번 문제에서는
8비트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프로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20번 문제는 8비트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9프로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9와 절대치로 나타낸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4니까 8, 4, 2, 1 이렇게 됐을 때 13이 되려면 뭘 더해야 되나요? 그렇죠? 8, 4, 그 다음에 뭡니까? 1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1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비트로 나타내려 했으니까 맨 앞에는 뭐가 되죠? 그렇죠. 맨 앞에는 이제 여기 1이 되겠죠. 맨 앞에는 부호가 음수니까 1, 양수일 때는 0이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1000, 1101 이렇게 있는 몇 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예. 자, 그래서 8비트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를 고려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스프레드 작업에서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로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걸 했습니다. 매크로, 정렬, 검색, 필터 중에서 자동화시켜서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매크로라고 부르죠. 예, 정답 몇 번?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2번 문제 보시면,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만 이렇게 선택하여 표시하겠다. 이때 쓰는 기능이 뭡니까? 필터, 슬라이드, 쉐어. 이렇게 해요. 뭡니까? 필터가 되겠죠. 1번 정답. 그다음 23번 문제 보시면 도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합한 거 같습니다. 도메인이 뭡니까? 4번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속성 값의 범위죠. 네, 속성 값의 범위 뭐라고 하죠? 도메인이라고 하죠. 24번에 SQL에서 price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정렬할 때는 order by, 오름차순은 ASC, 내림차순은 DSC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여러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정답을 여기서는 3번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에 SQL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변경, 제거하는 명령은 순서로 나열된 거 있습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한다.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럼 뭐예요? Create죠. 구조를 변경한다. 그러면 Alter. 테이블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Drop.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26번에서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슬라이드라고 불렀죠. 예, 1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27번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속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예,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관리 기능. 이게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의 수를 의미하는 거 있습니다. 카디널리티, 도메인, 차수, 릴레이션 중에서 속성의 수는 뭡니까? 예, 차수가 되는 거죠. 디그리, 차수, 디그리. 같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카디널리티, 이건 뭐의 개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건 튜플의 개수라고 했죠. 튜플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하나의 속성의 최하수는 원작값들의 집합이고, 릴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2차원의 표현으로 된 것을 릴레이션 표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 29번에 SQL 명령어 중에서 데이터 정의문에 해당하는 것, 데이터 정의문에 해당하는 것세 가지죠. Create, 그다음 뭐 있나요? Alter, Drop. 세 가지죠. 같이 기억하시고 정답 2번. 10번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에 데이터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화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데이터의 중복을 뭐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서 구축하는 게 뭡니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겠죠. 자, 31번 문제 보시면 스플링과 버퍼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자, 1번에 버퍼링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렇죠? 네,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게 버퍼링이죠. 2번에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 일부를 버퍼로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3번에 스플링은 조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뭡니까?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때 이용되는 배운 처리 기법이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입니다. 4번에 버퍼링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에 대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 버퍼링은 이제 속도 차이를 보완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을 병행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스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보셔야겠군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MS-DOS에서 config.sys 파일과 auto.ex.bat 파일의 수행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키에 물어봤죠. 예, 선택 실행하겠다 할 때 우리가 뭐 누르셔야 됩니까? F8번 이렇게 누르셔야 되죠. DOS라든가 윈도우에서 선택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예, F8번 누르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3번 유닉스 명령에 대한 기능입니다. 올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VIED, EMACS 다 뭡니까? 문서의 편집기, 문서 편집기에 관한 설명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 방법은 우선순위의 방법의 단점은 무한정지와 기하 현상입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무한정지와 기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에이징 방식 이렇게 암기했죠? 그러니까 무한정지하고 기하 현상 나오면 에이징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에는요,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situation, 어떠어떠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밑에 보면 뭐가 나오죠? waiting, 대기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뭘 설명하고 있는 용어라고요? 되돌아, 교착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 교착 상태는 이둘 이상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CPU를 점유하고 있어서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waiting. 어떠어떠한 상태다, 시츄에이션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 나오게 되면 되돌아가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에 비선점용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거,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은 선점용과 비선점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점용에 속하는 건세 가지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SRT, 라운드 로빈 방식인 RR, 그다음에 MFQ의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선점용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라운드 로빈이라든가 또는 여기 뭐예요? SRT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선점형 방식이니까 비선점형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하면 2번에 SJF라든가 FIFO 이걸 답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선점형에 속하는 거 SRT, RR, MFQ 이해해주시고요.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에서 보조 프로그램의 구성에 해당하는 거, 윈도우 98에서 보조 프로그램이 가게 되면 바로 나오는 항목이 뭔가요? 그렇죠. 계산기, 또 메모장,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워드패드, 그림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난 아이콘들이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에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 CPU가 주기적 장치 내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페이지 부재에 따른 페이지 대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워크로드, 로컬리티, 스래싱, 콜리션 뭡니까? 이 스래싱이 답이죠. 스래싱. 페이지 부재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스래싱이라고 했죠. 자, 39번에 보시면 MS-DOS의 시스템 파일 중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으로만 짝지어진 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파일의 속성 중에서 여기 보면 시스템 파일은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io.sys, ms2.sys, command.com 이렇게 세 가지가 시스템 파일인데 이 중에 숨긴 파일로만 지정이 된건 뭐예요? ms2.sys와 io.sy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보셔야 되겠고 자, 40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1KB 미만의 파일이죠. 자,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며 원본 파일도 삭제된다. 맞습니까? 틀리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이 없지요. 이번에 원본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LNK 확장자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로 이체를 기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4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도스창을 열어 작업한 후 다시 윈도우로 복귀하고자 할때 도스창을 종료하는 방법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시작해서 실행해서 이 커맨드 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윈도우로 돌아갈 때는 뭐라고 쓰시라고요? EXIT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빵 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예, 토스 화면으로 윈도우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시면 PH 대체 알고리즘에서 개수기를 두어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LRU가 되는 거죠. LRU. 2번 정답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작업 PC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1번에 작업 PC는 시작 단추, 빠른 실행 도구모음,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표시 기록 등이 구성이 된다. 작업 PC는 이제 시작 단추라든가 빠른 실행 도구모음,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나고, 표시기 알림 영역이 있지. 맞는 설명이죠. 정답입니다. 2번에 작업 PC의 오른쪽에는 현재 시간과 각종 하드웨어 사양을 알 수가 없다는데 알수 있죠. 3번에 작업 PC 등록 정보는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뭐 눌러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4번에 작업 PC 줄은 모니터의 상하 좌우 및 가운데 어디나 놓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운데는 안 놓입니다. 네, 정답은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겠군요. 44번에 도스 명령어 중에서 내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내부 명령어는, 토스가 이제 부팅이 될 때, 바로 이제 주기억 장치의 상주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안에 있는 명령어인데, 파일의 이름이 대부분 짧은 거는 내부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CLS 이게 정답이 되겠죠. 45번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를 연결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했죠. 4번 정답. 46번, 도스에서 특정한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및 하위 디렉토리까지 복사해주는 명령어, 뭡니까? Xcopy가 되겠죠. Xcopy는 외부 명령어, 카피는 내부 명령어죠. 예, 정답을 해서 2번 정답. 47번에, 그래서 2번 답이었고요. 47번에, 자, 유닉스 사용은 셀의 종류가 아닌가? 유닉스 사용은 셀의 종류는 세 가지였죠. C셀, 본셀, 콘셀, 이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3번에 도스셀이고, C셀의 프롬프트는 뭐였었나요? 이 퍼센트를 썼고, 그 다음에 본셀과 이 콘셀은 프롬프트로 이 달러를 썼죠.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48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환경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쇼타임, 짧은 시간이죠. 뭡니까? 또, 데드라인, 제한 시간이죠. 짧은 시간, 제한 시간 동안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하죠. 데이터가 발생되는 즉시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니까, 리얼타임, 쇼타임이라든가, 데드라인, 제한 시간 이렇게 나오면,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이렇게 잡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윈도우 98에서 디스켓을 포맷할 때, 포맷 형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포맷 형식은 뭐 있나요? 전체 빠른 포맷, 일단 뭐 있어요? 시스템 파일만 복사해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니까 3번에 삭제된 파일 복구 이렇게 정렬을 보셔야 되죠. 3번 정답. 50번 운영 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감 잡아 데이 이렇게 외웠으니까 문제 프로그램 이렇게 답을 보셔야 되겠고 51번 문제 보시면.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리모트. 떨어졌다는 얘기죠. 배치 터미널. 2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에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 역할과 거리가 먼것 그랬습니다. 통신 외선과 중앙 처리 장치를 결합한다. 2번에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의 송수신을 제어한다. 3번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를 한다. 4번에 회선 접속 및 전송 에러 제어를 한다.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 이걸 답으로 보시죠. 정답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속도의 기본 단위는 뭐다? 그렇죠. BPS가 되는 거죠. BPS. 4번 정답. 54번에 분산된 터미널 또는 여러 컴퓨터들이 중앙의 컴퓨터와 집중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스타형, 중앙집중형이라고 하죠. 스타형, 중앙집중형. 2번 정답. 55번. 광통신 케이블의 전송 방식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빛의 전반사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전달하죠. 코어와 컬러지를 통해서 빛이 반사돼서 전달되는 빛의 전반사 역할을 이용하는 거니까 4번 정답 이렇게 보시게 되고, 56번에 이거 남기하셔야 되죠. FT, 파일 송수신과 관련된 서비스죠. FTP는 OSI 7계층 중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 그렇죠. 응용계층에 속하니까 4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57번에 다음 문제는 데이터 통신 교환 방식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거기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의 선로 교환 방식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변복적의 모뎀이라고 하죠. 변복적의 역할과 거리가 뭔가 그랬습니다. 1번에 통신 신호 변환기죠. 맞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예,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변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변조. 모뎀의 역할 맞죠. 그 다음에 공중전화망 통신에 적합한 통신 신호로 변환하는 거 맞죠. 하지만 컴퓨터 신호를 광 케이블에 적합한 광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1번, 4번 이렇게 답을 보시고, 59번 보겠습니다. 전화용 동 케이블과 비교해서 광 케이블의 특성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전송 용량이 커서 많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렇죠. 2번에 케이블 간의 노화가 없다. 그렇죠. 3번에 주파수에 따른 신호 감쇄 및 전송 지연의 변화가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 케이블은 신호 감쇄 효과, 신호 감쇄라든가 전송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4번에 통신의 보안성이 우수하다. 만든 설명이니까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 거랬죠. 프로토콜은 뭐 있습니까? 구문, 의미, 그 다음에 순서. 순서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이밍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의 처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